오늘의 여주는 다섯 가지 시정 목표를 기반으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꿈꾸며 달려왔습니다. 지금부터 민선 8기, 지난 1년간의 성과를 펼쳐보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 이후 여주시는 시민들의 큰 고민이었던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건에 가장 먼저 결단했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밤낮 없이 조직적으로 대응한 결과 여주 시민들의 한 목소리가 10년 여주 발전에 초석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민선 8기 1호로 결재한 신청사 후보자의 결정을 위해 시민이 주체가 되는 공론화의 장을 추진했습니다. 시민대상 여론조사 및 수기토론 끝에 새로이 건립될 신청사는 시민들의 손에서 직접 시작되었습니다. 깊이 혐오시설로 취급되어 난항을 겪었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시설 부지를 드디어 확정했습니다. 저희가 예전에 처음 유치하려고 했을 때 그때 견학을 갔었고요. 가서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해서 뭐 냄새라든지 뭐 시설적인 무슨 기계 이런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듣고 그 설비까지 직접 보고 그래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신청하게 됐습니다. 의존적 노년에서 활동적 노년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해 새로운 발걸음을 내딛었습니다. 44개 시 은구 중에서 제일 꼴찌였는데 이충우 시장 취임 1년 만에 우리 여주시 노인들이 제안하는 11가지의 복지 정책을 실현해 주셨습니다. 고로 우리 여주시 지회가 경기도에서 단박에 노인 복지 정책이 제일 잘 되어 있는 그 지회로 이렇게 소문이 나서 지금 난리들입니다. 우리 최근 반도체 산업 및 신산업의 투자처로 떠오르는 여주시는 기업 유치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제도 개선, 전담팀 신설, 산업단지 조성 등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이미 전도 유망한 신소재 기업과 국내 시장 1위를 달리는 기업 유치에 성공했습니다. 주 시장님께서 사실 여주시에 어떤 기업인들을 이러기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또 만들어주시기 위해서 애써주시고 있는데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크린랩이 들어온다면은 우리 주민이니까 좀 더 이제 뭐 활성화 있는 뭐 크린랩을 위해서 좀 봉사도 하고 그 이상으로 좀 할 것 같습니다. 여주시 청소년들의 고민 없이 공부할 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명문 교육도시로의 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들이 현재 생활하는 공간을 개선하고 단순한 교육의 장을 넘어 선도적인 꿈틀을 제공하기 위해 미래 교육 프로그램을 구축했습니다. 서울 대치동에 있는 720 학원과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720 학원에서 그 제공하는 각종 과제를 학생들이 매우 재미있게 수행을 하고 있으며 이 수업을 잘 들으면 내가 수능 정시에서 좋은 등급을 맞을 수 있다는 아이들이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고 특히 아이들은 여름방학과 겨울방학에 대치동 720 학원에 유학을 갈 수 있다는 그런 큰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충호 시장님이 시행하는 기숙형 명문학교의 응모에서 여주시에서 가장 우수한 학교, 전국에서 가장 대학을 잘 보낸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1년간 쉼없이 달려온 여주시는 앞으로도 시민들의 작은 소망과 큰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약속드립니다. 도시와 농촌의 균형을 통한 공존과 상생을 구현하며 여주시만의 도시 브랜드 가치 확립에 힘쓰겠습니다.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과 더불어 교통 접근성 향상을 추진해 놀러가기 좋은 도시, 살기엔 더 좋은 도시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이들은 누구나 차별 없이 꿈꾸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여주시는 최우선의 가치로 아이들의 꿈을 지원하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제일 가는 인재도시, 대한민국 제일의 교육도시가 되기 위해 미래 인재 육성에 힘쓰겠습니다. 여주시의 숭고한 역사를 잘 보존하며 지원이 아닌 동행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 생활을 보장하겠습니다. 여주시 곳곳에 안전이라는 빛을 전파하며 마음 편하게 걱정 없이 늘 행복한 도시를 구축하겠습니다.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 및 보완을 통해 기업 유치를 넘어 지역 경제 발전까지 원스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환경을 보호하고 시민의 휴식을 제공하는 친환경적인 공간을 조성해 누구나 힐링하기 좋은 도시로 변모하겠습니다. 여주만의 문화유산을 계승하고 발전시키며 문화도시 여주의 위상을 제고시키겠습니다. 약자에게 더 따뜻한 도시, 먼저 손을 건네는 도시, 복지로 으뜸 가는 여주가 되겠습니다. 시민들을 위한 뚝심이 오늘날 여주를 만들었습니다. 여주라는 터전을 선택해 살아가는 시민이 우선인 도시. 꿈이 있는 곳에 희망을, 목표가 있는 곳에 기회를 제공하는 도시. 행복도시 희망여주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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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하시면 돼요. 행복도시 희망여주입니다.